안녕하세요. 샤롬이 아빠, 그리고 우리 마리, 써니 아빠, 토리 아빠, 윤성열입니다. 네, 저는 아이들의 엄마, 김건희입니다. 후보 시절에 이제 용인의 그 안내견 학교 갔다가 은퇴한 안내견을 보고 좀 너무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, 그래서 내가 당선이 돼서 마당에 있는 관절을 가게 되면 꼭 그 은퇴 안내견을 좀 키우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, 작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 이제 가족으로 입양을 했죠. 자, 새롬이 아빠를 훨씬 좋아하죠. 근데 저희 집 모든 개들은 고양이랑 다 아빠를 훨씬 좋아해요. 네, 고양이도 그러고. 저를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고, 간식을 줄 때도 뭐 오른발, 왼발, 엎드려 이러면서 주는데. 글쎄, 뭐 어떤 특별한 요라기보다.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, 저희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잃게 되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셨는데, 유기견을 제가 입양을 계속 해왔더니 이제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고, 이제 오면은 그 아이들 밥 해줄 생각에 기뻐가지고 잠시 그 고통을 잊으시더라고요. 윤기네 뭔가 정신이 네. 나올까요?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사지 마시고 입양하세요. 예, 보신 그대로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3위예요. 윤 대통령 부부가 동물 예능 프로그램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. 영상 쭉 봤는데 저 한남동 관저의 마당도 이례적으로 많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. 특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유산한 이후에 유기견을 입양하게 됐다. 뭐 여러 부부의 속내 이런 것도 좀 털어놨어요. 원래 이제 TV 동물농장 프로그램은 꽤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. 저도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, 이제 이 안내견, 우리 맹인들을 위한 이제 안내견이 어떻게 이제 그 만들어지느냐, 이제 그걸 이제 쭉 추적을 한 프로그램이에요. 특히 이제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 저의 안내견 이제 하면 한 10마리 중에서 한 3마리, 4마리 정도밖에 안내견을 못 한다고 그래요. 그걸 또 이 여러 차 몇 년에 걸친 훈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필요한 분들한테 이제 분양이 되는데, 문제는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새롬이라고 하는 이제 은퇴한 안내견을 입양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저 새롬이가 이제 지금 관저에 키우고 있는데, 저게 새롬이네요. 예, 한 10년 동안 이제 그 이 안내견을 하다가 이제 좀 편안한 그걸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은퇴를 해서 키우고 있는데, 대통령 눈에 계속 밟혔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입양을 키우고 있는데, 특히 지금 뭐 키우는 반려견, 반려묘만해도 한 10마리가 넘습니다. 아마 그런 이제 사원에서 안내견들에 대한 좀 관심을 촉구를 하고, 특히 요즘 이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이 한 1,500만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대부분 이게 사는 것보다는 지금 파양된 안내견, 그러니까 파양된 이 반려견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입양을 키우는 게 어떻겠냐, 그 캠페인 차원에서 아마 대통령이 출연을 했는데, 대통령이 특히 뭐 이 반려견들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진심이고, 본인이 특히 이제 예전에 서울 지검에 그 있을 때 이 댓글 사건 때, 그때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유산을 하면서 반려견들을 굉장히 많이 키우게 됐던 그 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걸 두고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댓글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대하는 분들은 왜 이런 프로그램 하느냐 뭐 등등 하고 하는데,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. 굉장히 이 반려견들, 특히 안내견에 대한 어떤 인식을 높이는 데는 저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,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저게 이제 새롬이, 반려견 새롬이 입양 당시 화면입니다.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반려동물 사랑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과거 영상 잠시 한번 보고 올까요? 맞습니다.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뒷다리 부분이 분쇄골절이 된 거예요. 그냥 알라싹 시키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일단 가서 데리고 왔죠.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은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로, 내 휴대폰 사진첩에는 우리 집 강아지 사진밖에 없어요. 앉아. 그렇지. 앉아. 아이고. 아마 우리 가족이 새롬이 덕분에 더 행복해지고 저희를 새롬이가 잘 케어해 줄 것 같습니다.